200점 중반대 점수를 생각했었지만 362점이라는 문자를 보고 정말 말문이 막혔었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훈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정말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공부하며 대학원을 준비 중인 28살 김주영입니다. 저는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하기 위해 탭스 점수가 필요하였고 300점을 목표로 탭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수를 하면서 영어는 모두 4등급이어서 영어에는 되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탭스 점수가 필요한 서울대를 지원할지 말지 되게 망설였었습니다. 저는 대형학원 강의보다 독학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여러 가지 찾아보았고 그중 점수대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 컨설팁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327점 2주 완성이라는 거짓말 같은 문구를 보고 속는 셈 치고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팁스를 시작하기 전에 탭스에 관하여 백지 상태였다는 것이 저에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문법부터 공부하는 해석 훈련을 통해서 독해 영역에서 해석이 매끄러워진 것이 탭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본기를 다지는 좋은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탭스의 문장 구조는 저에게 많이 까다롭게 느껴졌고 커리큘럼의 시작이었던 해석 문법 공부는 정말 시작부터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갔던 것이 이후 학습을 위한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문장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구조를 분석해보고 강의를 들으며 잘못 생각했던 것을 고쳐나갔던 연습이 쌓여나가다 보니 후반부에 가서는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연습도 효율적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각 문장을 읽고 포인트를 도출하여 각 포인트들의 접점을 찾아내는 훈련을 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문장에서 포인트를 뽑아내어 접점을 찾아내는 훈련은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영어 문장을 읽으면 전체적으로 읽히지 않고 문장이 하나하나 따로 노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훈련을 하며 포인트를 중심으로 따로 놓았던 문장을 하나의 글로 깨워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앞뒤의 맥락을 통해 유추하는데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문을 읽고 정리할 때는 비문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선택지 하나하나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찾고 이유를 적어보려고 했던 것이 짧은 시간 내에 탭스의 논리를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수능이나 토익시험과는 다르게 탭스에서는 백지만 달랑 준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노트테이킹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듣기에 방해가 안 되면서도 제가 쉽게 쓰고 알아볼 수 있는 노트테이킹을 훈련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문장에서 포인트를 파악하고 노트테이킹 하는 훈련이 청해 문제를 푸는 데에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닌 독해 접점 찾기 훈련에도 비슷한 훈련 효과를 준 것 같아 노트테이킹 훈련이 청해 독해를 푸는 데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강의실에 있는 배속 기능으로 0.5배속에서부터 2배속까지 들어나가며 연음과 듣지 못한 단어들을 정리해 나가며 계속 들었었는데 이런 배속 훈련이 제 귀를 뚫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27점 목표에서 어휘나 문법은 제시해준 정도로만 꼼꼼히 학습을 한다면 30점 이상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휘는 컨설탭스에서 제공한 빈출 단어를 보고 정리하였고 문법은 이전 토익을 공부했던 내용과 해석 문법 강의만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였고 결과를 보았을 때 저에게는 충분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탭스를 응시해본 적이 없었고 파티별로 시간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327점 모의고사 학습법 영상에서 알려준 독해 문제풀이 순서를 지키며 건너뛸 문제는 생략하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푸는 훈련을 했던 것이 실제 시험에서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탭스뿐 아니라 공부는 계획에 따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중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노션에 나와 있는 2주 완성 커리큘럼을 최대한 지켰던 것이 점수를 달성하는 데 제일 기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점수 달성을 위한 계획표를 그대로 따라가며 시간이 부족해도 매일 영어를 마주해온 것이 탭스를 익숙하게 만들어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200점 중반대 점수를 생각했었지만 362점이라는 문자를 보고 정말 말문이 막혔었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훈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정말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시험 당시 청해를 제외한 다른 파트들은 실전 훈련보다 상당히 잘했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청해는 하나도 듣지 못했었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 청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평소 훈련했던 대로 노트 테이킹과 선택지 소거를 했던 것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정답을 잘 찾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믿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신다면 원하는 결과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